산트래피 나무인데 지금 보시면 아주 많이 피었죠. 이게 약간 꽃 향이 조금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화장실 냄새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튼 좀 약간 좀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꿀이 많이 들어와요. 보통 이게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진달래도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진달래 피기 전에 이 꽃이 펴요. 그래서 이제 벌이 특히 남부 지방에서는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아마 꽃이 거 이제 만개가 되고 거의 질 때쯤이면 분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산에 엄청나게 많이 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많이 핀 게 아닌데 아무튼 산에 아주 많이 펴 있어서 보면 벌이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신나. 한번 벌통으로 한번. 지금 뭐 강군이나 약군이나 지금 다 지금 산란이 많이 나가서 아주 좋은데 아마 이거는 되게 강군이라 아마 산란이 아주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 벌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거 제가 그 위에 조금 지저분한 것들 쳤는데 보통 이게 벌이 강성해지면 이게 그 전벌이라고 이게 위쪽으로 몰려 있어요. 벌이 이제 세력이 강하면 보시면 이따 나중에 그거 확인하면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애들은 전벌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한번 제일 바깥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꿀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순해요. 벌도 이게 거의 새로 지은 거네요. 보시면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꿀 가득 차 있죠. 보시면 제일 바깥쪽인데 꿀이 많이 차 있고 바깥에 산란도 나가 있어요.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사슬에피 꿀입니다. 이 사슬에피 꿀이 무슨 저기 뭐야 살균력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고 하는데 약간 냄새 저 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항상 봄이 되면 이 냄새가 많이 나니 아주 그냥 벌이 꿀을 많이 모았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저 바깥쪽도 지금 꿀을 지금 뭐 가져와서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바깥쪽 거, 그다음 지금 아주 묵직해요. 지금 산란 공간 아닌 곳은 거의 꿀을 다 채웠어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지금 뭐야 산란도 나갔고 요 테두리 쪽으로는 다 꿀이 채워졌죠. 이게 전부 사슬에피 꿀이 저기 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벌이 이제 그 군세가 강한 애들이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산란이 다 나가고 봉판이 생겼고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쪽에는 조금 이제 커져요. 만약에 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작고 이게 크죠. 이거는 이제 숯벌집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숯벌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분봉이 가능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강원도 이런 데보다는 훨씬 빠르겠고 훨씬 빠르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사슬에피 꿀이 좋아서 아주 벌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제 전문을 하신 분들은 이쪽 남쪽으로 와서 벌을 뭐 양봉을 키워가지고 이제 벌도 판매하고 이제 꿀을 따로 이제 올라가고 그러죠.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 꿀이고 다 봉판이고 그러네. 다 꿀하고 다 봉판입니다. 완전히 활성화가 됐구만. 지금 특히 아까 저기 사슬에패가 진짜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하면 진짜 벌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대빵용 후추인데 불이 이제 좋은데 다 됐죠? 다 산란 나오고 다 꿀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안 보이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아이고 돈벌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전벌이 있으면 유충을 이렇게 흡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이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뭐 감염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봉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봉판을 아예 다 들닫고 아무튼 이왕 보입니다. 노랗게 지금 이왕 보이죠? 산란 공간을 막 열심히 찾고 있네.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벌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놈 걔를 잡아야 되거든요. 봉판이 이제 유충을 키워가지고 번데기가 되기 전에 이게 전벌이 흡집을 하면 봉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전벌이 많으면 전벌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을 넣고 그냥 보통 이맘때쯤에 보면 위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습하니까 이거 곰팡이 핀데도 있네. 그리고 토종벌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봄벌은 이렇게 매수가 많게 대군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대군으로는 꿀을 따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토종벌은 너무 대군이면 무조건 분봉열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봄벌. 여기 전벌 요거 요거 제가 잡았거든요. 지금 아, 내가 잡을게. 아, 핀셋 있으면 좋은데 손으로 잡아. 내가 잡았습니다. 아니 눌러가지고 얘가 전벌이거든요. 그냥 눌려가지고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눌려버렸는데 전벌이 많으면 봉판이 깨끗하지 못해요. 금방 제가 죽인 거라. 아무튼 이거는 대빵용 속초 속한 반칸짜리인데 얘네들도 뭐 다 뭐 꿀을 채워놨네요. 이쪽은 다 꿀이네. 이게 보면 벌을 키울 때, 그러니까 범벌 키울 때는 이게 이제 대빵용 소처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공간 가운데가 이렇게 비니까 좀 성장이 좀 더 돼요.
일단 이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